제 생각은 이 문재인 정권이 거의 끝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선!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 같은데, 아, 탄핵이 되거나, 또, 뭐죠? 후속이 되거나, 에, 또는 돼지거나. 좋습니다. 예, 그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문재인 정권은 뭐가 같으냐면, 여기 저 큰 나무 있죠? 네? 나무를 한번 톱으로 쫙 잘라보세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이 쫙 내려가 있어요. 근데 문재인이가 이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감옥에다가 에, 가둬놓고 그러고서 이제 나무를 하나 쫙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고목나무인데 여기다가 멋지게 치장을 하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아주 진짜 나무처럼 이게 오래 갑니까? 예, 이게 오래 못 가죠.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또 많은 것을 저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경제를 망쳐놓으면요 이건 회복이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문재인은 망쳐놓고 반성도 없어요. 예, 그 국민들이 오늘 그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완전히 문재인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그냥 아주 도배질을 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 조선일보하고 청와대 맞바꿨으면 좋겠어. 예, 차라리 조선일보가 더 잘할 거야. 예, 사실 조선일보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때 상당히 그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거나 현재는 이 청와대와 완전히 적수입니다. 적수.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예, 언론인데 다른 언론은 다 장악을 했으니까. 예? 근데 조선일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우리에게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은 현재로서는 또 그런 일면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저에게 뭘 물어보냐면은 아 이게 왜 이렇죠 나라가 문재인이게 언제 망하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되죠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아닙니까? 예, 5천만이고 해외에 한 850만이 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 3천만 명이 잠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거는 간단해요. 이 잠에서 깨나면 되는 거예요. 잠에서 깨는 지금 잠잘 따름이야. 예. 깨나면은 끝납니다. 아, 8.15 광복절날, 오늘은 문재인을 잡아내겠지 했는데 숫자가 부족해. 예. 청와대 근처까지 갔다가 되도록. 예. 근데, 뭐, 3천만 명, 2천만 명 필요 없어요. 천만 명만 잠에서 깨어나서 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은 문재인 끝납니다. 맞습니다. 네, 끝나요. 간단해요. 그러면은 왜 잠자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잠잘까요? 최면에 걸려서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술 구경 해 보셨죠?
마술사가 딱 등장해가지고 여기 한 대여섯 명 쫙 의자에 앉혀놓고 착 하면 다 잠들어버려요. 예? 체면에 걸렸다 이거예요. 체면을 무엇에 걸렸느냐 하면은 방송의 체면에 걸렸어요. 방송에. 예. 지금은요, 방송의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드라마를 만드는 기술, 쇼를 만드는 기술, 또 케이팝을 하는 기술이 아주 삼류사류였는데 이 기술이 세계 수준이야. 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드라마, 쇼, 케이팝이 텔레비에 딱 나온 다음에 그 사진관에 뉴스가 탁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무슨 또 김정은이가 싹 들어가요. 문재인이가 싹 등장해. 그래가지고 이 시청자들이 헷가닥 여기서 그냥 체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재인 집단과 이겨서 싸우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드라마 좋죠? 드라마와 결별하세요. 골순 준비다. 이를 악물고 나는 앞으로 드라마는 안 본다. 안 본다. 준비다. 이거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나는 K-POP이고 나발이고 뭐고 텔레비에 나오는 건 하나도 안 본다. 맞습니다. 저는요, 윤용 이 사람, 예, 저는요 거짓말 안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 이름을 한 사람도 저는 기억을 못해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누가 무슨 드라마 제목을 얘기하면은 나는 몰라요. 예? 아예 드라마하고 아주 담쌌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와 담싸야 우리가 이깁니다. 맞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체면에 여러분들을 깨어났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잠자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예? 여러분 넌 깨어났지만은 잠자는 2천만 명, 3천만 명이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에서 해방이 돼야 돼. 줍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이 얼마나 엉터리로 돼 있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텔레비전 시청률 안 되면 전기가 끊어져 버려요. 이거 이런 독재국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 여러분들 시청료 한 두세 달 밀리면은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 꺼버려. 한전하고 KBS하고 연결이 돼 있어. 이런 환장할 노릇이 있나? 에? 그래가지고 이거 시청료 안 낼 수가 없다니까. 계속 드르릉 드르릉 콜면서 잠만 터자는 거야. 이 바보 멍텅군이 대한민국 국민들아, 젊은이들, 청년들, 아줌마들, 딸년들, 애비놈들, 헤레비놈들 전부 다 잠에서 깨어나면은 문재인 단 하루도 못 뜯겨. 맞습니다. 내가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꼴 당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고요, 문재인이가 하는 방법은 전부 계산기에다 놓고요, 전부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젊은 군인들의 쫄병들에게 월급을 팍 올려주면은 요게 몇 명 효과로 나타날 건가? 아, 이게 한 200만 명. 곱하기 가족 셋 하면 600만 명에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 싹 올려주면은 아 400만 곱하기 가족 셋, 이 어마어마한 태산을 뽑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문재인이 말놈이 나쁜 놈이 이 개같은 놈이 저기에 있는 지금 저 보인다 청와대 저놈이 말이에요. 국민 세금 가지고 이번에도 600만 명 자영업자들에게 또 한 판 쇼를 또 했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년 말까지 안 해준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세금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 나라 잡아먹는 겁니다. 대한민국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요, 텔레비전을 유심히 보세요. 보면은 김정은이가 위대한 영웅으로 둔갑이 돼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러한 사상을 미리 땅바닥에다 쫙 깔려고 하는 수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을 벌리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쫙 일이 벌어지면은 완장만 차면은 완전히 이놈들이 빨갱이가 되는 거야. 어? 지금은 완장 안 차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정말 이거를 조심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 KBS 뉴스 시청률이 1%밖에 안 돼. 센터입니다. 예? MBC도 1.5%밖에 안 돼. 앞으로도 심각하게 될 거야. 그리고 문재인의 끝나요? 예. 그리고 문재인의 지지도가 지금 계속 엘리베이터야. 예? 35층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라고. 딱딱 줄이 끊긴 엘리베이터야. 다시 올라가지는 못해. 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시간이